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너무 덥죠? 너무 더운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맥주 한 잔? 이게 더울 때 맥주 한잔딱그 치킨하고 껄껄껄껄껄 아주 기가 막힌데요. 근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요. 사실 당뇨 때문에 술을 끊은 건 아니고요. 제가 술 마시고 뭐 실수를 해서 어떤 큰 사고를 쳐서 끊고 그런 건 아닌데 술 먹고 실수 안할 자신이 없어서랄까요? 가끔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오,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먹어. 이제 안 먹게 됐거든요. 사실 그렇게 술을 멀리하게 되면 인간관계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정리가 돼요. 그렇게나 많이 정리가 된다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머지 3분의 1이 그 없어진 3분의 2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아쉽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주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꼭 드셔야 될 수도 있고 술을 끊으시라고, 끊어야만 한다고,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뇨에는 좀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따단. 화이트 제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제로. 어떤 맥주들은 제로 맥주라고 해서 0.0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아예 0.00. 그 밑에 소수점으로 뭐 이렇게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알콜. 무알콜이라서 좋고, 그리고 설탕이 없어서 좋고. 그렇습니다. 화이트 제로 한번 먹어볼까요? 솔직히 맥주를 먹어본 지 너무 오래돼서 맥주 맛하고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잘 구분이 안 가긴 할 거예요. 먹어보겠습니다. 오, 맥주의 냄새. 이거 맥주인데요? 완벽한 맥주 맛인데요? 나트륨 2%, 탄수화물 2%, 당류 0%, 식이섬유 16%, 지방 0%, 트랜스지방 0g, 포화지방 0%, 콜레스테롤 0%, 단백질 1g 미만. 건강 음료인 건가요? 괜찮은데요? 트름도 잘 나오고. 이렇게 진짜 맥주 같아도 되나? 몇 모금 마시면 또 이렇게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기억은 잘안 납니다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어떤 느낌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알콜 맥주가 맞나 보네요. 기가 막힌데요, 이거. 잔에다 따라 마시면 뭐 누가 알겠어요, 이거? 잔에다 따라 마시면 진짜 취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우, 오래간만에 캔맥주 마시니까, 어우, 배부르네, 이거. 350ml. 오늘은 이렇게 화이트 제로를 마셔봤는데요. 시간이 돼서 빨리 혈당 찍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혈당 변화 한번 보시죠. 이게 혈당이 올라갈 리가 있을까요? 혈당 변화가 없다면 올여름 한번 달려보시죠. 잘 먹었습니다.